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암송학교 교장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암송학교 지역캠퍼스 온라인 설명회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5강인데요. 5강의 주제는 왜 성경암송학교 지역캠퍼스인가? 왜 성경암송학교 지역캠퍼스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강에서 진짜 쉐마와 가짜 쉐마에 대한 구별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진짜 쉐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쉐마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경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브루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테필린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테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쉐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너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대충 흘려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들으라고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들으라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쉐마를 통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 하신 내용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쉐마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조차도 벗어나 본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사실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하든 설명을 잘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각 지역에 성경 암송학교 지역 캠퍼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쉐마, 성경 암송, 그리고 하브루타, 그리고 테필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한국교회의 생존 조건이며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암송학교 지역 캠퍼스를 통한 쉐마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사탄에게 통째로 빼앗길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 사탄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지난 2013년 8월 25일 주일 설교에서 쉐마의 회복이 정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을 여러분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이 본문 13장 16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어디에 표를 받게 합니까? 오른손에나 이마를 받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짐승의 수 666을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려는 이 짐승의 시도는요. 구약 신명기서 6장 8절 말씀을 도용한 교활한 시도입니다. 자 신명기 6장 먼저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원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 교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둘째 짐승이 도용한 8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그 666을 어디다가? 오른손과 이마에 임박을 요구하는 그것은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쉐마.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이것,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쉐마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자기는 믿음이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쉐마 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놈의 대학이 이게 마귀가 돼가지고 이놈의 이 학원 때문에 온통 공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각인하라고 하시니 쉐마 교육을 실패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이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666 짐승의 숫자가 지금 각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이거와 맞서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이 회복이 돼야 돼. 이제 쉐마를 위한 지역 캠퍼스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쉐마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브루트하고 그것을 테필린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지역 캠퍼스에 대한 문의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성경암송학교 지역 캠퍼스를 위한 오프라인 설명회가 따로 있습니다. 매월 1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일정과 일시는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는 암송.kr입니다. 암송.kr입니다. 지역 캠퍼스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와 그리고 전화와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